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4월 18일 일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예,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는 과청 경마가 초반에 1, 2, 3, 4, 5, 6 8개 경주 중에서 6개 경주가 스트레이트로 일단 적중에 나왔고, 부상교차가 좀 적중이 좀안 나왔습니다. 4경주 단통짜리 하나, 단방 하나 적중이 나오고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과천 경마는 A급 승부, 첫 번째 A급 승부, 3경주였나요?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으로 정리를 한다. 때리고 받치기였는데 아쉽게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쌍복 시간 6배, 4배짜리. 그 다음에 메인 승부였던 6경주가 짭짤한 배당으로 왔죠. 쌍승식 16배, 복승식 7.5배. 문세영 기수의 2번 마 문학 문을 대가리로 놓고, 대길이 팔리든 와일드리 로맨틱이 아니고 외곽에 있는 두 놈이다. 8번 최강 블레이드, 10번 퀵클리션. 요게 2번 10번이 주력이고 2번 8번이 방어였는데, 그것도 단발에 코 차이로 받치기로 들어온 거죠. 3복승한 8배 9배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뭐 배당으로 좀 잡은 거는 2경주에 14번 스마트 오피서를 달러 박스 대가리로, 하나짜리였죠. 1번 마, 비봉 마로, 14번 1번, 34.1배, 복승식은 22.2배 나왔고요. 배당은 요런 거 나왔고, 부산 4경주, 뭐, 저배당 2배짜리긴 합니다만은, 7번, 11번, 마하마이탄의 11번, 가디스문, 오리지널 단통으로 한방 때렸습니다. 그래도 못내 좀 아쉽습니다. 메인 승부에 주력 한 방으로 좀 꽂는 게 하루에 한두 개는 좀 있어야 되는데, 받치기로 들어와서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아무튼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 뭐 그런 대로 뭐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마치고 넘어왔는데, 이 정도 맞춰갖고는 돈이 안 됩니다. 오늘 일요 경마에서, 오늘 토요 경마에서 메인 완짱이 한 방이 없었죠. 금요일 제주 경마에서는 그래도 메인 완짱이 한 방이 있었는데, 요번 내일 펼쳐지는 일요 경마에서는 메인 한방한 방으로, A급 한방한 방으로 꽂아 먹을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승부처 과천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3, 5, 8, 10. 부산은 1경주, 4경주, 6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8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면서, 자, 오늘 4월 18일 일요 경마, 과천 3경주부터 오늘 승부처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첫 승부처 깔끔하게 한방 찍어 먹고 한방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국산 유권 1400 별정 A형 경주로 펼쳐지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기, 이것도 두 방으로 정리가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과천 3경주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결정을 했습니다. 2번 마 알파독이죠. 암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안 그래도 대가리급 마필인데, 자, 2번 게이트로 잡아들었습니다. 선행 추라이 갖다 쏘고 나가는 그림이고요. 자, 후차권에 8번 마 어메이징 퀸 박태종 기수가 꾸역꾸역 쥐어 짰던 마필이지만, 자, 이번 경기 약한 상대들 만났고, 2번 마 알파독을 제외하고는 해볼 만한 상대다. 10번 마 퀸스투어 조상범 기수라는 게좀 꺼림칙하지만, 직전 경주 중 후미권에서 여유롭게 취입 탄력 보이면서 올라왔던 마필이고요.
경주거리 늘어난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추진력으로 날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마 금성차밍이 황순도 기수가 직전 경주 외곽을 돌면서 아쉽게 다 와서 한타 부족으로 따이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선행승부, 선입승부 갖다 붙이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14번 마 드림 패션이 직전 경주에 요거는 보면은 발죽이 내서 요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수 기수가 꾹 잡고 참고 올라왔었는데 출주 공백이 좀 있죠. 제가 병력을 좀 찾아봤는데 좌완술부 열창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놓는지 모르겠어요. 왼쪽 앞다리 어떤 가벼운 피부 손상입니다. 왼쪽 앞다리. 그래서 왼쪽 무릎 있는데 피부 손상인데 제가 치료 내역을 보니까 뭐 간단하게 그냥 주사 치료 받아서 출주 공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그 외에 김여정 기수가 타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부줄이 추입 올라올 4번 마 백악킹까지만 배팅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싹 지워버리면 되겠고요. 자, 이 호종에 자를 만 자르고 때리고 받치기 주력 방어 딱두 방으로 여러분들께 배팅하시는데 머리 안 아프게 때리고 받치기 두방 깔끔하게 한방 찍어 먹기가 들어갑니다. 자, 삼경주 2번 마 알파독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받치기 두방 들어간다. 자, 첫 번째 승부처. 자, 삼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아, 오경주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 오경주.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자, 요거 암말 경주를 오늘 두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상당히 배당판이 혼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에 송재철이가 선행을 갈고 나가서 덜미 잡혔던 1번 마 런던 액티브. 자, 요 마필은 직전 1월 22일 날 경주 보면은 후미권에서 취입으로도 날라오는 그림을 분명히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선행 선입이다 가능한 마필이고. 자, 2번 마 황금 파워가 꾸역꾸역 느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빠따 야무진 김용근이 안장으로 또 바꿔놔서 취입한 칼 날릴 수 있는 조판이고요. 자, 5번 마 에스테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필의 능력은 뭐 그다지 센 마필은 아니지만 제주 도지사배까지 한번 출전을 시켜보는 잠재력을 후하게 평가했던 33조에서 자 5번 마 에스테이크 최범현이의 6번 마 라온 스페셜이 직전에는 취입으로 날라왔었는데 직전 경주에는 느작없이 외곽에서 갈고 선행을 나갔다가 따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8번 마 해피삭스. 역시나 문세영이죠. 오늘도 문세영이가 상당히 문세영다운 말머리를 보여주면서 많은 경주에서 입상을 했는데. 자, 8번 마 해피삭스. 직전 경주 모습만 보여주면 입상권 한 자리 또 가능하고. 자, 10번 마 백랑이죠. 백랑. 자, 문세영 기수가 선행받고 대가리 까고 승군한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가 8번 마 해피삭스에 올라가고, 이건 이관호 마방에서 하만식 기수를 올려 태웠습니다. 꾸준하게 착순권에서 입상과 착순권에서 놀고 있는 마필이죠. 10번 마 백랑. 자, 11번 마 쏘아라 바바 역시도 꾸준하게 추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13번 마 안양호랑이가 6번 라온 스페셜하고 같이 1착, 2착으로 승군을 해서 두 마리가 다 물을 먹었습니다. 승군전에. 자, 하지만 요번 경주 2역이 차분한 말머리를 해준다면 13번 마 안양호랑이까지 거기에 외곽에 14번 하루온 직전 경주 멀로기수가 다 왔었다 했습니다. 끈끈하게 3착인데. 자, 요 마필까지 가능성이 있는 한 8마리, 9마리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요, 어떤 마필이 됐건 대가리만 들어와서 적중만 되면 한구라는 무조건 오는 경주다. 주력으로 맞으면 상한가고 받치기로 들어와도 서운하지 않은 그런 배당이 형성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5경주는 두 번째 승부처.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공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연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8경주와 10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8경주 혼합 4군 1800 별점 B형. 자, 오늘 8경주가 최대 승부처 예측권 20장. 자,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대가리 있죠? 7번 막. 장산 미사일입니다. 김용근, 멀로, 뭐, 용근이가 두 번, 한번 3착, 한번 우승. 직전 경주에는 멀로 기수가 차분하게 선입전개하면서 여유있게 우승. 대번에 3.5kg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7번마 장산 미사일은 의심하지 않는 대가리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차권에 어떤 놈에다 갖다 예측권 20장 장안가를 한방 때릴 것이냐인데요. 자, 하만식 기수가 올라간 2번마 옥룡이라는 마필이, 이게 여름에 8월 16일 날 간을 한번 봤었죠.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휴양 갔다 와서, 자, 한번 대봤는데요. 2번마 옥룡, 취입으로 날아올 수 있는 마필이고 선입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3번마 돌격 앞으로도 재검받고 두 번째 경주죠. 2번, 3번 같은 전개 습성을 가진 마필들인데요. 자, 2번, 3번 차분하게 안에서 때리고 올라온다면 가능성 있는 그런 조판이고요. 5번마 인천 스피드가 직전 경주 김동수 기수가 마필 가는 대로 타면서 요것도 간을 한번 봤습니다. 김동수 기수에서 좀더 야무진 이현정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쳐다봐야 되는 마필이고, 6번마 원더풀 인디안도 꾸역꾸역형의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유승환 기수가 오늘 토요 경마에서 오랜만에 대가리를 한번 쳤습니다. 부진 탈피의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6번마 원더풀 인디언, 거기에 8번마 세네 아이린. 자, 꼬마 기수 임다빈이가 2착에 입상 한번 하고 직전에는 전개가 좀 꼬였어요, 외곽으로. 자, 8번마 세네 아이린 3.7호가 올라가면서 문세영 기수를 태워놨습니다. 6조 홍대 마방에서. 거기에 9번마 전례. 자, 요것도 선행 선입이 가능한 마필 김하연 마이너스 4kg 감량에. 자, 마지막으로 외곽에 직전 경주 발주가 꼬이면서 경주를 망쳐버렸던, 자, 11번마 신의 열매의 배당까지. 자, 이 7번마 장산 미사일을 놓고 조철이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 꼬랑지가 한 방인데요. 자, 이 중에서 딱세 방으로 압축을 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자, 요번 경주 7번 장산 미사일을 놓고 이놈 저놈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올 그럴 조판입니다. 요번 8경주. 자, 걸리면 이거 무조건 상한가 한 방입니다. 자, 아마 이 3번마 박태종 기수의 돌격 앞으로가 최저 배당으로 갈것 같은데, 3번마 돌격 앞으로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마필. 자, 거기에다가 한방 찢어넣습니다. 자, 이번 경주 주력 한 방에 받치기 두 방. 환수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요. 자, 이번 8경주는 조철과 함께 현장에서 역시나 조철 스타일이구나. 자, 기다리면 옵니다. 조철 스타일 메인 한 방.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가르치겠습니다. 자,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단거리입니다. 2등급 1200 핸디캡. 자, 오늘 마지막 과천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짭짤한 배당으로 또 한 방 걸리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전 인기도가 아마 8번마 매니 히어로가 직전 경주 여유로운 대가리를 쳤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자, 이 4km 감량 그래 봐야 승군전 맞은 마필이다. 승군전. 자, 요거 10경주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요 정도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의 라이브를 보신 분들께서는 조철이 요번 경주 노리는 달러박스의 쌍복식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 대번에 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놈을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조철이 항상 이놈이 센 놈이다. 센 놈이다. 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안 팔리고 덜 팔리고 못 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안 팔려요. 이거 10경주는요 무조건 상한가 한방 갔습니다. 이거는 쌍승시까지. 저도 여기 메모를 다시 하나 좀 해놓겠습니다. 제가 쌍복 배팅 비율을 8:2 아니면 7:3 요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번 과천 10경주는요 쌍복식 비율을 50% 50% 들어갑니다. 그만큼 쌍승식에 대한 메리트까지 이번 경주는 조철이 무조건 갖다 먹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못 먹은 거, 자, 요번 10경주에 요놈에 대해서 죽은 거를 요번 경주에 셋다블 넷다블로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얘 때문에 분명히 죽었어요. 직전 경주 얘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얘 때문에 죽은 거 쌍승시까지 승군전 맞은 매니 히어로가 인기 1위 맞냐, 너희들 딱 걸렸다. 요거 현장에서 아마 대끼리가 한 6배에서 8배 갈 것 같아요. 조철이 또 메인 승부로 때려 부르면 배당판이 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려가도 쌍승식은 분명히 따따블이 나올 겁니다. 자, 요거 10경주 메인 승부 상한가 딱 걸렸다. 조철의 달러박스. 자, 오늘 뭐 다른 승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요 과천 마지막 10경주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됐건 10경주의 메인 승부 때릴 자금은 꼭 남겨놓고 배팅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10경주 마지막 승부 쌍승시까지 무조건 갖다 때려 먹는 자 그런 메인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경주 무조건 왔다. 무조건 걸렸다. 조철의 벤싼데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이제 부산 경마가 1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 4경주, 6경주.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200 별정 A형. 자, 부산 1경주 암말 경주로 스타트를 합니다. 암말 경주로 스타트를 하는데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자, 대가리 푸른 장미 놓고 들어갑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게 아마 6번마 마스터 퀸이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대가리가 갈지도 몰라요. 자, 이 6번마 마스터 퀸 직전 경주에 선행받고 사가르마타라는 말이 원캉 센 놈이었죠. 요놈하고 시종일관 비비다가 사가르마타가 뻗어나가고 14번 마스터 퀸이 2착을 지켜냈는데, 상당히 착차가 좀 있었던, 3착에 있었던 이 세컨드 윈하고는 착차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유있는 2착이었는데 아마 선행가는 6번마 마스터 퀸이 대가리가 팔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아마 요것도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겁니다. 요 12번 막 푸른 장미입니다. 푸른 장미.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김영관 마방의 올드 패션드 자마. 자, 12번 막 푸른 장미. 자, 능검의 다이나믹 스타인가요? 다이나믹 스타. 다이나믹 스타하고 거의 대등한 이 다이나믹 스타가 내 군이에요. 1군이에요, 1군. 최근 들어서 좀 하향세를 가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1군 마필하고 맞다이 같은 그런 마필입니다. 6번 마 마스터키는 죽어도 12번 마 푸른 장미는 왔다. 페로비치 기술 거기다가 혹시나 선행을 보내주고 가도 6번 마스터킨 보내주고 가도 12번 마 푸른 장미는 왔다. 대가리입니다. 요놈을 놓고 자 결론은 제가 메인 승부로 부르는 이유는 이 객길이 팔릴 6번 마 마스터 퀸 대가리 팔릴 놈 아마 6번 12번이 대가리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제가 6번 12번 부르려고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가자고 말씀드리진 않았겠죠. 자 12번 푸른 장미는 인정을 하고 자 6번 마 마스터 퀸 요놈을 이기러 갈 놈. 마스터 퀸이 현장에서, 직선에서 좀 파다닥 되면서 요놈이 때리고 올라오는 그림에다가, 달러 박스가 아니고,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갖다 쉐리 조집니다. 자, 요거는 현장에서 삼복, 삼쌍, 여러분들이 꼭 같이 엮어주셔야 되겠죠. 구멍수가 많이 가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 1경주. 자, 12번 마. 푸른 장미 대가리 놓고 안압자리에다가 완짱 찍어먹기 한방 자 요거 먹기 좋은 배당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왜 그러냐면 6번 마 마스터 퀸이 현장에서 대길이 대가리까지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12번 푸른 장미 놓고는 자 분명히 찍어먹을 배당 짭짤한 배당 나올 거다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부산 4경주와 6경주 메인인데. 자, 부산 4경주 예측권 20장. 자, 역시나 대가리 오픈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바로 4번 마 베이비 라인이죠. 승군전 맞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김태현 기수, 꼬마 기수이긴 합니다만은 대가리입니다. 그냥 직전 경주 편성이 셌죠. 오늘 우승했죠. 에이스 뭐죠? 에이스 예, 베이비 라인하고 같이 갑자기 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이스 데이. 이 에이스 데이가 오늘 어떻게 뛰었습니까? 널널하게 대가리 쳤죠. 마하마이탄하고 뛰었나요? 아무튼 이 에이스데이가 오늘 인기 2위인가 3위 팔렸는데 널널하게 대가리 쳤습니다. 그 에이스데이를 떡으로 만들고 이긴 게 바로 인기 4위 팔리고 이긴 게이 2번 마 베이비라인입니다. 승군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김태형 기수 꼬마가 올라갔긴 했습니다만은 자 4번 마 베이비라인은 대가리 왔다. 자, 요놈은 대가리 왔고,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야, 이게 어떻게 7번만 미러클선이 대뜨리로 갑니까? 이거, 물론 직전 두번 경주에 연속 우승을 했죠. 한번 인기 11이 팔리고, 999 터트리고, 그 다음 경주는 인기 대가리가 팔렸어요. 그 직전 경주 중대끼리 팔리고는 깨그러졌습니다. 물론 하늘울림이 원캉 세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대비해서 보면 이거는 과인기다. 페로비치 기수가 탔기 때문에 더더욱 팔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주 저는 7번 마 미러클선을 조금 약하게 보면서 자 요거 4번 마 베이비라인에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상한가 한방 갑니다. 부산 4경주.
샵엄마 베이비 라인. 얘는 뭐 실수 없이 들어오는 그런 조판이기 때문에. 자, 안쪽에는 1번마 히트더 로드. 선취 올라올 수 있는 놈이고. 2번마 마크 에이스가 직전 경주에 외곽으로 밀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죠. 3번마 페더럴 스타. 기습선행 까고 나갈 수 있는 놈이고. 자, 7번마 미라클선 있고요. 14번마 로페가수수. 자, 오늘도 혜선이하고 박재희하고 성적이 좋았습니다. 아주 부부 둘이서 신혼 깨가 쏟아지게 신혼이기도 하고 열심히 타기도 하고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인데 14번마 록페가수수 거기에 백판짜리 한 마리 12번마 투투 페어리까지 여러분들께 서비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12번마 투투 페어리 같은 거 들어오면은 999마권 나옵니다. 이런 거는 삼복 삼상 꼭 챙겨가시라고 제가 불러드리는 거고요. 자, 4번마 베이비 라인 대가리 놓고 요거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찍어 먹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것도 예측권 20장 멋쟁이 한 방으로 갖다 셀이 바를 테니까 부산 4경주 메인.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부산 두 번째 메인 6경주입니다. 1등급 1800 핸디캡. 레이팅 140까지 한 중위권 정도 마필들의 1군 중위권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구라 또 때리고 갑니다. 자, 요 뒤에 달러 박스 표시가 없죠. 달러 박스 표시가 없어요.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아리따리하게 팔릴 겁니다. 자, 바로 14번마 미스터 어플릿인데요. 출주 공백이 좀 있죠. 출주 공백. 연습주행 깔끔하게 하고 나왔는데. 뭐 연습주행 역시나 마필의 능력대로 여유롭게 잡고 들어왔어요. 자, 이게 2월 5일 날, 1600. 서승훈이하고 호흡을 마치고 우승하고는 공백 한한달 반, 두달 정도 공백 있다가 연습 주행하고 나왔습니다. 뭐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간게 아니기 때문에 자 휴양차 갔다 왔고 14번만 자 미스터 플릿 이거 부러지면 못 먹는 겁니다. 아, 이거 부러지면 뭐 틀리는 거고 자 14번만 미스터 플릿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최대 승부 또 찍어먹기 오늘 찍어먹기 승부가 많은데요. 달러박스 승부가 한두개 되고 나머지는 찍어먹기 승부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어제 부산 경마 오늘 토요일 경마가 부산 경마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뭐 단통 두놈 땡땡 하나 단통으로 먹고 말았는데 자 오늘 토요일 경마 부산 아쉬웠던 거 일요일날 싹 쓸어 담겠습니다. 자, 요거 부산 6경주 14번마 미스터 어플릿을 놓고 자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마필의 기본 능력이 있는 1번마 이 그레이트 킹이라는 마필도 꾸역꾸역 앞에도 가고 따라도 가고 자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다. 거기에 2번마 신라의 전설이 단독 선행의 기회까지도 맞았습니다. 외곽에서 14번 미스터 어플릿이 갈아엎지만 않는다면, 자, 2번마 신라의 전설이 인코스 곱게, 뭐, 2, 3반매 따라가도 되고요. 거기에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한 6번마 콜 오브 더 가드가 늘어난 경주거리 1800에 어부지리 칩. 배당 낼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거 10번마 두바이 특급이라는 마필이 또 직전 경주에 꽝하고 터트렸죠? 야, 이게 어떻게 따라가서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배당이 터졌는데, 직전 경주 걸음이 좀 늘어난 그런 모습이고. 자, 김태경이가 꾸역꾸역 좁히고 올라오는 12번마 스마트 프린스도. 자, 이게 1군에서는 강자급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합니다. 2차 우승, 3차.
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 되겠죠. 자, 13번 마, 굿 캐스팅. 자, 이 마필이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다실바 기수가 너무 마필의 말머리를 좀 무리했었습니다. 외곽을 시종일관 잡아 돌렸었는데. 이번 경주 뭐 유현명으로 바꿔놨습니다. 안우성 마방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마필 중에서 후차권이 한 방이 결정이 되는데, 자, 조철이 여러분들께 딱 장학과 때릴 꼬랑지 한 마리는 딱 뽑아놓고 있기 때문에, 자, 불안한 인기 마필 꺾고, 자, 부산 6경주, 오늘 토요일 날 아쉬웠던 거, 자, 부산 6경주 메인 승부까지 시원하게 한구라 때리고 넘어갈 테니까,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월 18일 일요 경마, 과천,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방송을 모두 마쳤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 부산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죠. 특히 부산 경마, 오늘, 작두 타고 1, 2, 3, 4, 5, 6. 싹 갖다 잡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자, 특히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요 승부처, 과천 3호 8탱이고요, 부산 146인데, 물론 다 중요한 그런 경주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산 6경주, 그 다음에, 오늘 최대 하이라이트가 과천 10경주입니다. 요 나머지 경주들 얄얄하게 딱 먹고 이 마지막 10경주에서 제가 대미를 장식을 하겠습니다. 아주 쌍승시까지 조철의 눈깔을 믿고 요거 10경주 꼭 자금 마지막 10경주에는 자금을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 결과가 안 좋아갖고 이렇게 있더라도 10경주는 무조건 쌍승식까지 먹기 때문에 쌍승식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삼쌍승 배당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마이카드로 하시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우리 회원님들, 조철의 문자를 받는 회원님들 중에 광해신천이었죠. 8번, 제주경마. 그놈을 아나짜리를 하나 잡아드렸더니 그걸로 1000배당을 잡아내셨어요. 1200. 5,000원 가셨더라고요. 갖고 한 500만 원 떤 데였었는데, 자, 그런 거 잡아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역상승식으로 배당 나오는 쌍대가리 한번 노릴 때 그런 게 삼상승이 걸리는 거죠. 자, 요거 마지막 10경주 혼전 경주에서 조철이 쌍승식까지 노리는 대가리 믿고 10경주 멋지게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4월 18일 일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예상 모두 마쳤고, 자, 오늘 일요 경마 예상 요 영상 보신 후에 이제 보신 후에 나가시기 전에 아래 손가락 있는 거 있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구독까지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1년 4월 18일 일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